네, 반갑습니다. 저 포레스팅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엄재현이라고 합니다. 그 먼저 저희 자료가 저희 주최 측이랑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한글로 되어 있는 점 좀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요. 제가 그 한글이랑 톤의 매너를 맞춰서 좀 한국말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포레스팅은 그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입니다. 그 기존에 저는 그 스티밋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그 왕성하게 유저로 작년부터 활동을 했었고요. 거기에서 좀 정말 좀 많은 기회를 보고 그 컨텐츠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고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너무 많은 그 앞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많은 정말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소셜미디어에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는 지금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그 미디어, 소셜미디어, 실제 미디어, 허핑턴 포스트와 같은 미디어 파트와 그리고 뭐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영상 기반의 SNS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밋이 나오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기존의 어떤 컨텐츠 플랫폼을 탈피 그 방법론을 탈피했다라는 건데요. 기존의 컨텐츠 플랫폼을 보면 대부분 이제 트래픽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. 그 트래픽 기반으로 되어 있고 트래픽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그 대부분의 수익들이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에서 나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 수익과 더불어서 그 컨텐츠 플랫폼의 어떤 가치는 상승하지만 실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무했었고요. 그리고 영상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뭐 요새 아프리카 TV 국내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유튜브나 그 트위치 정도가 게임 쪽에서 생겼지만 실제 전체 보상 시스템에서 보면 플랫폼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받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받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. 그 대부분의 어떤 컨텐츠 플랫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기반의 어떤 그 레비뉴 쉐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.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 플랫폼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DB는 그 중개 플랫폼의 광고 수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광고 수익에 그 기반을 하고 트래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광고 어뷰징이 항상 일어나요. 여기는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한 그 어떤 그 남자와 여자가 그 실제 야생동물을 그 잡아먹는 장면을 유튜브에 공개를 해서 그 많은 어떤 트래픽을 올리면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들이 한 달 동안 얻은 수익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실제로 그 이들이 컨텐츠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그 광고에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트래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좋던 나쁘던 사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상 그 광고 오비징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스팀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던 거는 그 가치 분배 불공정성이 있는데요. 대부분의 그 어떤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플랫폼상에서 유저가 제공을 하는 데 반해 그 어떤 유저 참여에 이끌었던 그 플랫폼 운영자라든지 그쪽의 주주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데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포레스팅은 제가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스타트업들에 대한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실제로 컨텐츠 플랫폼을 그 스티밋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구나 했고요. 다만 이제 제가 개선하고 싶었던 거는 스티밋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기능에 대한 추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그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기존 컨텐츠 플랫폼에서 탈피해서 컨텐츠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가치 분배를 하자라는 데 있고 컨텐츠 직접 수익 창출에 있어서는 뭐 스티밋과 같은 비슷한 방법을 쓰지만 실제 가치 분배하는 방법들은 조금 더 많이 쉐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파트는 실제로 스티밋을 쓰면서 불편했던 어떤 비기능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기능적인 측면 과 맞물려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려고 합니다. 저희 그
코인은 이름은 피톤이고요. 앞으로 좀 많은 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